이번 에피소드는 짧아요.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강력합니다. UTF라고 하는 건데 UTF-8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정확히 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HTML W3 스쿨, 그죠? W3 스쿨에 보면은 여기 UTF에 대해서 설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아니죠. 이건 UTF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다른 설명입니다.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UTF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 셋이에요. 아스키 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아스키 코드와 연동되는 어떤 텍스트 인코딩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표준적으로 쓰는 게 UTF-8이에요. 지금 이제 거의 인터넷상에 거의 뭐 99%, 95% 이상이 UTF-8로서 텍스트를 인코딩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니까 이 UTF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미국 기반으로 이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은 1바이트인데 한글은 완성형을 씁니다. 조합형이 아니고 완성형을 써서 3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글자 하나가, 그죠? 가나다라 이렇게 하면은 3, 4, 12, 12바이트가 사용되는 거예요. 가나다라라고 하는 글자를 전송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시스템을 좀 다른 걸 씁니다. UTF-XX라고 해서 다른 환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UTF 한국 같은 경우는 UTF-82가 되는 거죠. 국가번호 82 이렇게 되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하니까 한국 내에서 오고 가는 한글 데이터, 그죠? 한국 내에서 오고 가는 한글 데이터입니다. 한국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UTF-8이 아니라 UTF-82 표준을 쓰게 됩니다. 근데 UTF-82인데 한국은 UTF-1로 해요. 왜냐니까 이미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UTF-8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번호인 국가번호 미국의 국가번호 1번이 놀아요. 2번, 3번 다 놀아요. 그래서 여기다 UTF-1을 한국으로 둡니다. UTF-2는 중국, UTF-3는 일본 이렇게 해서 각 국가 내에서 텍스트 인코딩은 각 국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끔 개발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UTF-1 요건 이제 한국 표준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텍스트 인코딩 표준이 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니까 좀 다른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개념이냐니까 이 경우에 지금 UTF-8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한글자에 3바이트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UTF-1을 쓰게 되면은 요거는 좀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아져요. 데이터가 짧아지니까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보다 거의 한 두 배 정도 빨라지게 될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메신저가 텔레그램인데 텔레그램보다도 더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왜냐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픈넷 플랫폼 자체가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나 개념들도 지설로서 참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오고 가게 될 텐데 그럴 때 이 메커니즘을 쓰게 되면 데이터 전송량을 현저히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해요. 짧아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 보면은 유니코드가 몇 개인가요? 2의 8성이니까 256인데 256을 둘로 나누면 168인가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 중에서 둘로 나누면 128이 되는군요. 그죠? 256을 둘로 나눴을 때 128이니까 127개의 문자를 표시를 합니다. 이게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1바이트 유니코드 1바이트에서 표시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유니코드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4개 체계로 구성돼요. 그 중에서 한글은 3바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2바이트는 라틴 특수문자 들어가 있고 1바이트가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바이트를 영어가 들어가 있는 그 첫 번째 바이트 중에서 0에서 31번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컨트롤 캐릭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트롤 캐릭터는 뭐냐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아스키 문자 여기 책에 만들어진 게 벌써 한 3, 40년 됐잖아요.
3, 40년 전에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특수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0에서 31번이에요. 그런데 이 0에서 31번 중에서 이게 0에서 31번입니다. 근데 0, 32번부터네요. 0에서 31번이 여기 있네. 밑에 있네요. 여기에 컨트롤 캐릭터 C0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10개가 채 안 돼요. 10개가 채 안 되고 한 7개, 8개 정도가 지금 쓰고 있고 26개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6개 놀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다가 뭘 넣느냐 하니까 그걸 넣는 거죠. 한글 자모 24자를 넣습니다. 놀고 있는 자리. 그죠? 그러니까 그 방송 주파수 중에서 놀고 있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하려고 했던 옛날에 시도가 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고 있는 이 자리들, 비트들, 첫 32비트, 그러니까 0에서 31번까지죠. 그죠? 그 사이에 한글 자모를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2는 5비트예요. 5비트. 그러니까 5비트가 되죠. 그죠? 요 첫 5비트에다가 한글 자모를 캐릭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글 메신저 같이 한글만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 5비트만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침표 이런 것들은 나머지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대시, 이모티콘 이런 것도 다 나머지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만 주고받는 경우에는 이 5비트만 데이터 오가게 되는 거죠. 기존에 한글 한 글자가 3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그 3바이트인데 이걸 자모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1.5바이트밖에 안 되죠. 최대. 최대 1.5바이트고 대개 2바이트가 되겠죠. 10비트가 되겠죠. 10비트니까 1바이트하고 2비트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최소 40% 이상, 최대로 따진다 그러면은 거의 70% 정도 데이터 전송량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쓸 때 혹은 우리가 뭐예요? 그 저기 휴대폰으로 그 웹 서핑을 하거나 할 때 그 웹 서핑 속도가 기존의 통신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인코딩만 바꿔줄 뿐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이겁니다. 첫째, 한글을 C0 컨트롤에 매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놀고 있는 24개의 자리에다가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니언 디걸리얼, 아야, 어여, 어여 24글자를 매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한국 내에서는 이렇게 쓰겠단 말이에요. 한국 내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한국 외부로 나갈 때 다른 나라에서는 표준이 UTF-8이잖아요. 그죠? 다른 세계 표준은 UTF-8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데를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럴 때는 요것을 그냥 UTF-1이 이제 한글입니다. 그죠? UTF-1이 한글 인코딩 메커니즘이에요. 요 내용이에요. 그죠? 이것이 외부로 빠져나갈 때는 XMPP 웹 이 특징을 아셔야 돼요. XMPP 웹 서버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항상 계층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어떤 하나의 지설이고 옆에 누가 지설이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은 나하고 옆에 있는 요 네트워크 사이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XMPP 서버를 통해서 이 서버가 이 친구가 속해 있는 XMPP 서버에 연결해서 그런 다음에 이 친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XMPP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해외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거나 해외에 있는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거 한국에 할당되어진 서버 얘기죠. 이게 국가 계층이죠. 이거 국가 계층입니다. 요 서버를 거쳐서 여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한국이고 일본이라고 한다면은 한국 내의 사용자들은 한국 서버를 거쳐서 일본 서버를 거쳐서 일본 사용자와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한국에서 외부로 빠져나갈 때는 요 메커니즘, 그죠? UTF-1을 UTF-8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기존의 속도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웹 사용하는 속도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국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국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국내 사용자들과 카톡을 주고받거나 할 때는 UTF-1을 쓰고, 그죠?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갈 때는 UTF-8.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일본과 한국 사람이 서로 채팅할 때는 UTF-8로서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건 어떤 방식이냐니까 지금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은 두 개의 펑션만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강력하지 않아요? 정말 강력한 메커니즘 아닌가요? 자, 요 코딩도 4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